좀 좋아져가지고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고 더 적극적으로 들어갔던 게 더 좋은 볼이 나왔던 것 같아요. 로맥 선수가 감이 좋아가지고 저도 어려웠어요. 지금 보여주고 연합으로 썼던 게 제가 이길 수 있는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고종 선수도 마찬가지로 감이 좋다 보니까 역으로 더 직구 승부를 갔던 게 좋은 승부가 된 것 같습니다. 8회 때 제가 이제 올라가서 공포인데 그 전에 너무 힘을 다 쓴 것 같아가지고 와 이거 몸이 안 움직인다 이랬는데 하도원 선배 본래 나가시고 어떻게든 풀어 나가자 하면서 빠른 승부했던 게 저한테 좋은 것 같습니다. 7회 때는 별 말씀 안 하셨어요. 그냥 다음에 또 올라간다. 8회도 중요하니까 잘 맞고 이런 말씀이었어요. 네, 송명 코치님께서 볼레스 줄여야 된다고 계속 주자를 왜 까냐고 그러셔가지고 평상시랑 다 똑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동작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신경 쓰면서 이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. 던지는 타이밍을 좀 바꿨는데 그게 잘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계속 발전해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